그럼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장르를 바꾸는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스타워즈 이제 프리즌 아키텍트 스타워즈 우주 감옥 경영 게임이고요. 해보면 알 겁니다. 이벤트 해배 조건 끄고 건물 생산 호수 나무 생산 끄고 합시다. 이벤트가 있대. 뭐 쳐들어오거나 뭐 그런다던데. 모르겠습니다. 선물 가져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쳐들어온다는데? 게임당 게임 외계인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고요. 도대체 저도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단 한 개야. 뭔가 있대. 우리가 몰랐던 게 뭔가 있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24시간 자동차 시팡 체크했고 언어 한국어 됐고 타임립스 화임 확대 게임 시간 1분 1분 재생 속도 30fps 다음 카메라 확대 오케이 설정 시작합시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외계인이 벽에 애들 탈출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부는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이에요. 야들이 인부입니다.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제공. 일단 물건 해체. 싸그리 다 해체하고. 자 나무를 해체하고 일단.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봐야 됩니다. 좀 어렵게 좀 되어있는데 일단 뭐 해보면 알겠지. 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오랜만에 해서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아주 우주적 우주적인 시설을 만들자고. 창고 일단은 여기는 배달됐고 창고를 크게 창고를 엄청 크게 그다음에 넣을 게 항상 많아. 창고 그다음에 물품 보관소 물품 보관소 15도 10 딱 지어주고 쓰레기 어딨냐 쓰레기장. 쓰레기 모으는 거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나? 앞마당 창고 됐고 수용실 수출품 잠깐 수출품 또 많아야 되지 않나? 배달품 보관소 창고가 창고는 요만해 되는구나. 수출품 보관소 여기다
그 다음에는 창고는 이렇게 크게 됐고, 휴게실 뭐 예배당 뭐 이런게 있는데 일단 해보자고. 우리의 베이스는 저기다 실거야. 금속바닥 말고 흙? 포장길. 포장길 한 세 칸은 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한 세 칸은 띄우자. 오랜만에 갖고 뭐 좀 옛날보다 실력이 좀 상했을 수도 있는데, 아이 뭐 그런거 걱정은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나무바닥 말고 도자기바닥 말고 일단은 포장길 도로 도로로 두 칸. 그 다음에 포장길 포장길 맞나? 이렇게. 그 다음 방은 방 취소가 어디지? 방 취소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방 취소가 안 보이네요? 샤워실 감방은 있는데 취소는 안 보여. 아 그냥 일하면 되는구나. 오랜만에 가 다 까먹었네. 자 됐고요. 이제 교도소를 여기다 짓자고. 일단 간단하게 철조망 한번 치고 간단하게 일단 철조망을 한번 치고. 어딨어? 뭐야 여기 철조망. 아 있네 있네 있네. 철조망을 한번 치고 철조망을 한번 치고 자 이 상태에서 토대 보자. 철조망을 어디까지 쳐야 되지? 건축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칸. 여기 사무실하고 다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사무실하고 다 만들고 빨리 지읍! 아직 무장교도관이 없으니까 무식한 방법으로 못가. 아직까지는 조금 사려야 됩니다. 큰 감방문 직원문. 직원문으로 여기 달고 이거 돌리는 건 어떻게 하더라? 방향 전환은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구나. 알이었네. 됐고 탁! 오케이. 자 일단 됐고요. 그 다음 발전기. 거대한 발전기. 야 발전기가 엄청 큰데. 발전기가 좀 거대하니까 적당한 곳에 때려 지읍시다. 발전기가 원래 이렇게 컸었나? 엄청 큰 것 같은데 이제. 아니 이건 커도 커도 너무 크잖아. 원래 이렇게 발전기 컸었나? 진짜 엄청 큰 것 같은데. 급속이 엄청 조금을 해. 원래 이랬나? 기억이 안 나네. 아니죠 이거. 아 발전기 원래 33이에요 엄청 크네. 와 야 난리난다. 엄청 크잖아 이거. 야 생각보다 크다. 물건 TV. 뭐야 이 TV는. 야 이 TV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뭔 파리 소리가 난데. 자 직원문 여기 하나씩 달고 일단은 여기 사무실 보자. 여기는 일단 사무실 되겠고요. 여기도 사무실. 사무실 전용 물건을 찾아봅시다. 파일 수납. 와 뭐야 이거. 와우 야, 미쳤는데? 이상하게 튀어나왔는데?
와, 뭘까요 이건? 굉장한 물건이 튀어나왔어. 의자는 지극히 정상적인데 굉장한 물건이 튀어나왔는데. 와, 이 뭐지? 됐어. 의자 사무실 됐고 직원을 고용하자. 뭐가 또 많네요. 죄수 교도관 교도소장 하나 소환하고 교도소 하나 소환. 그리고 야가 이제 뭘 배워야 되지 않아? 재정 세부관리 관리 복사. 일단은 보안 심리학. 야 전마 얼굴 왜이래. 건강 교육. 일단은 건강관리를 배우고 재정까지 보안까지 배웁시다. 심리학 일단 심리학은 패스. 법률도 배워놔야겠다. 법률도 배워놓고 세부관리 이 정도. 그 다음에 전력을 좀 연결해 놓죠. 전선 전선을 연결하고 맞다 이거 그때 꺼놨어야 되지. 맞네 일단 제일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수감자들만 받을 거기 때문에 대체 축전기 축전기를 잠시만 여기를 놔두니까 좀 땡겨야겠다. 이제 해체 발전기 해체 정전. 자, 발전기를 좀 해체해서 여기 좀 놔둬야겠어요. 엄청 크기 때문에 저기 놔두면 안되겠다. 밤 발전기가 멈출 것 같다고? 에이 설마요. 근데 멈추면 어떻게 하지 발전기가? 일단 여기다가 발전기를 하나 놓고 발전기가 지금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진짜 발전기가 현재 발전기가 지금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할 말이 안 나옵니다. 이 급속에도 해체해서 다른 데 놔둬야겠다. 공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어. 금속 탐지기. 와 이거 그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멋있는데? 자 공공시설 급속기 하나 설치. 급속기를 빠삭하게 하나 설치하고 콘크리트 벽으로 설치해버립시다. 직원용 문 됐네요. 이제 여기다가 유치장을 지을 거고 여기다가 이제 유치장 감옥문. 와 감옥 멋있는데? 감옥문이 상당히 멋있는데? 이게 감옥문이야. 이거 옆 뭐냐 대각선으로 열릴라나? 아니네 그냥 옆으로 열리네. 에이 야 저럴 거면은 왜 저리 만들었냐?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자 됐고 정말 굉장한 모드입니다. 대충 됐나? 그것도 받아야지. 어딨냐? 누구지 그거? 그 회계사. 회계사 빨리 배워갖고 회계사부터 일단은 해놔야지. 맞다 일단 회계사가 먼저야. 회계사가 있어야 뭐든지 돈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축전기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놔야겠다. 됐네요. 자 축전기를 달고. 야 전기 걱정은 없겠는데? 이제 슬슬 이거 뭐냐 재정 열리면은 보조금. 이거 그냥 되는구나. 그냥 되네. 직원용 여기 휴게실 만들어야겠다. 여기 그냥 자 직원용 휴게실 재교육 강의 직원용 휴게실 건강과 행복 기본 구금실 일단 바꿔. 아니다 관리 사무실 복지 됐다. 복지를 여기다 받자고. 여기는 직원용 휴게실로
직원용 휴게실을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그냥 이게 휴게실은 죄수들이 쉬는 데잖아. 직원용 휴게실은 어디지? 앞마당, 주방, 의무실, 사무실. 아 여깄다. 직원용 휴게실. 자판기하고 소파가 필요하네요. 자판기는 또 뭘라나? 소파는 그대로고. 자판기 뭐야 이거? 뭔 자판기가 이따구로 생겼어? 굉장한데? 뭘까요 저건? 아주 굉장한데? 라디오. 라디오는 TV네 그냥. 굉장한데 이거 뭐지 이거? 이게 자판기라고? 홀레 휴대용 홀로그램. 스타워즈요. 그러니까 전 우주의 죄수인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굉장한 감옥이죠. 네, 확실히 굉장하네요. 저기서 뭘 뽑아낼지. 스타포트 아니야 저거? 아주 굉장합니다. 이제 여기가 1층. 이제 이렇게 쭉 만들거예요. 오늘 1층 여기로 쭉 만들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보안을 좀 튼튼하게 해서 못나오게. 여기는 이제 지상이고 임펠다운이니까 계속 중앙으로 갈수록 지옥 봅시다. 일단은 여긴 직원용 문을 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감옥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가지가 나올거예요. 샤워실하고 감옥도 만들어놔야겠네. 보자. 오랜만이니까 계획을 짜는게 좋겠나? 아니야 그냥 하자. 벽돌. 일단 여기는 식당하고 여기는 식당. 그다음 이렇게 해서 입구 필요. 7,000원, 8,000원. 위쪽에 보자. 여기 있고 하나 둘 셋 맞나? 하나 둘 셋 네 개 7,000원. 거기다가 이게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아니야 내 모서리냐? 3 6 9 10 30 30 아니다 30까지는 아니고 21 됐어. 결정! 급수기랑 감옥에 샤워기 머리 놔두면 잠시 알아서 씻습니다. 직원 휴게실을 그냥 일반 문으로 바꿀게요. 해체. 직원용 문으로 바꾸고. 야야 빨리 저거 없애버려 이거. 오케이. 아 잠깐만 하나 더 확장해야 되네. 여기다 식당 만들고 위에는 감방 만들고 그럴게요. 관료주에서 재정연구. 재정연구하는 얼마나 걸려? 지금 법률 연구하고 앉았네. 자 물건너미 철근 갖고 공사하고 끝인가? 끝이네요. 보자. 일단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선을 깔아주고 전선 깔고 세 칸이지. 감방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는 싹 다 감방이고 보자. 벽돌. 여기는 감옥. 아 이거 그냥 해도 되는구나. 자 공사 시작. 그리고 여긴 감옥문. 여기는 왜 설치 안되는거지? 길막힘이라고? 오케이 됐다. 자 쓰레기 치우고 고치고. 왜 저기는 맨바닥에 열려있어? 자 감옥 됐고 화장실하고 이제 침대하고 침대는 뭐 똑같이 생겼네요. 침대하고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살소소 사망신 뭐야? 불나면은 위에 물이 쏟아진다고?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화장실 어디지? 책장이고. 뭐야 여기 화장실이 없다? 아 여기 있네. 똑같네 화장실은. 똑같이 생겼네. 난 좀 미래시대라고 뭔가 있나 싶었지. 만들어. 아 침부리 쿠션. 아, 아 쿠션이요? 뭔가 호텔방인데? 샤워장 필요없고. 교도관 5명. 현장관요 보안책임자. 의사 교도관. 회계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고. 관료제에서 회계사 요용하고 다음에 이제 아 여기 또 물 이어줘야 되네. 큰 파이프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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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작은 파이프 갖고 이렇게 이어줍니다. 파괴. 이건 벽을 허물고 보자. 식당을 여기다 지어야 되고 식당을 여기다 짓고 그다음 여기는 샤워실. 여기는 샤워실. 문. 아 문을 달아 놓읍시다. 여기 식당 하나 둘 셋 넷 됐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지어. 자 건설 시작. 야 근데 로봇들이 확실히 일을 잘해. 샤워실 여기 식당은 보자. 여기 식기 테이블까지 포함해서 주방. 주방은 여기. 야, 주방은 한 세 칸만 있어도 되지 않나? 됐네.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일단 배수로를 여기다가 설치하고 그다음 여기는 탁자 벤치 벤치. 벤치 벤치 벤치. 아니다 잠시만 잘못 설치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됐다. 그 다음 벤치 벤치. 벤치 벤치 벤치. 주방 두 칸밖에 안 남네. 이렇게 하고 식기 테이블 하나. 여기는 식기 테이블 하나. 뭐야 뭐야 식기 테이블 꽉 차는데. 아니야 상관없어. 꽉 해놓고 그다음 여기다가 잠시만 식기 테이블을 여기다가 땡기고 여기다가 일단 직원문. 아 이러면 되네 이러면 되네 이러면 되네. 자 조리기구. 자 조리기구 자 조리구개 두개. 쓰레기통 필요없고 정크. 정수대 두개. 냉장고 두개. 와 진짜 무식하게 만들었다 진짜. 이번엔 농이 아니라 진짜 무식한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이번엔 진짜 무식하게 지은 것 같은데. 좀 많이 무식하네요. 됐고 직원 요리사 둘. 변호사. 변호사 있고 현장감도. 왜 회계사가 안 열리냐. 최고보안 8명? 최고보안을 7명을 받아. 7명을 받고 7,000원 들어오고
작은 파이프 연결해.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문제지? 탁자를 안 놨구나. 자, 탁자 연결하고요. 다음 여기는 이건 뭐야? 샤오기? 샤오기 끝. 이 주방에서 음식을 먹을 죄수가 없다고? 아, 죄수는 들어올 거야. 곧 죄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 맞다. 여기도 이거 늘려줘야지. 자, 파이프. 일꾼이 영 적은가 본데? 자, 회계사. 재정연구 91%. 이제 얼마 남았네요. 사워즈요. 사워즈입니다. 아, 이게 교도관이에요. 믿기진 않겠지만 야들이 교도관입니다. 나중에 총 들고 나오면 레저총 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최고보안 아들 들어왔고 이제부터 우리는 없다. 안 받는다. 빨리 집어넣어. 직원 유괴실. 직원 유괴실 보자. 직원 유괴실에 직원문을 달고. 야들은 진짜 억수로 필수적인 것만 만들어놨네. 가두기 감방 감방 감방. 감방입니다. 죄수는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긴 한데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막 얼굴 색다른 아들이 있던데. 얼굴 색이 다른 아들이 있대요. 그리고 엄청 큰 발전기 파일 수납함. 사무실 책상입니다. 무슨 사무실 책상이 이렇게 생겼어. 뭐가 엄청납니다. 자, 물건 더미 조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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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감방문 문 문제없고. 세 번째 이상하다고? 어? 뭐야 이거? 넌 뭐냐? 임마 이거 좀 이상한데? 깽단은 아니야. 깽단 모두 껐어요. 야, 이거 그냥 봐도 이거는 그냥 범죄자구만. 넌 그냥 범죄자다. 와, 뭐지 이거? 저건 그냥 패야겠는데? 인간 아닌 것 같은데? 아, 나중에 넣으면 돼요. 일단은 우리 교도소가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자, 식사를 하고. 회계사 교용. 회계사를 고용하시오. 회계사 고용. 자, 회계사를 고용했고요. 의사. 의사 뭐야? 야, 이거 의료용 그 뭐냐, 그거 아닌가? 의료용 그 드루이드 아니야? 맞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외계 행성이라서 그래요. 야,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야, 마음에 드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장기 투자 얼마야? 기본금 500원. 500원이라고? 뭐야, 이게 5,000원이야? 단기 투자 재교육 강의 행복과 건강 기본 구금실. 오케이, 기본 구금실 짓자. 일단 통로를 만들고. 일단은 통로를 만들고요. 보자, 토대 벽돌에서 콘크리트로 통로를 만들고. 보자, 이게 네 칸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됐네. 자, 건설하고. 여기다가 죄수실을 하나 더 만들게요. 곧 이제 생조기 만들어지는거지. 다 죽어나갈걸 아마? 조만간 다 죽지 않을까 싶어.
아마 교도관 중에서도 뭐냐 그게 아 교도관들은 야들이야. 아, 트루퍼들이야. 아 클론 인간들 입구 필요. 벽을 무너뜨려. 일단은 야들은 욱수로 간단하게 샤워 자유시간 그런거 없어. 가둬 그냥. 10시 되면 지침.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두네. 이래 보니까. 아니야. 하루에 세 끼는 줘야 되나? 그러면은 5시에서 6시까지 한 끼 먹고 이렇게 하자고. 나머지 다 가다. 감옥이잖아. 가다야지. 보자. 토대를 건축 토대. 여기서 하나, 둘,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러면 되나? 다시. 됐네요. 이러면은, 여기 이거 벽 허물어지니까 벽 다시 만들면 되고, 여기 중간에 저 뭐냐, 계단 생길 거고, 이거 벽 무너뜨리고. 야 빠르다. 어 언제나 봤지만 야들은 빨라. 우선 제일 빨라. 완료제. 복사 현장 감독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자 벽돌벽으로 이거 다시 치고 아 잠만 잘못 계산했다. 잘못 계산을 했네요. 이것도 없애야 돼. 그래 여기 통로 그 뭐냐 세줄다리 통로가 생기고 중간에 그걸 깔 수 있다. 전선이라든지 뭐라든지 큰 파이프로 다시 옮기고 빨리 움직여. 건설 끝났나? 금속 탐지기요. 아 이따가 제가 되면 총수색해서 찾아내면 돼요. 아, 걱정 안 합니다. 보자. 하루에 2300원 마이너스고 저 죄수 보조금이 이거밖에 안 줘. 사고 없는 날 1.5일 사고 없는 날이 내가 35원을 더 주네. 정부 보조금 2,000원, 죄수 보조금 1,050원. 죄수를 더 수용해야겠네요. 일단은 흙으로 간단하게 감방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세 칸. 나중엔 또 뭐냐, 그걸 빌 거지만. 나중에는 또 한 칸짜리, 단독방으로 빌 거지만, 지금은, 이렇게 유지를 해줄 거예요. 잠깐만 뭐지? 아 맞네. 잠깐만 이건 왜 여기 밀었대? 젠장! 안 맞잖아 지금. 설계가 개판이구만. 아 몰라 해! 지워! 귀찮기 때문에 지른다! 잠시만 지르는 것도 지르는 거지만 일단은 공공시설 들어와서 여기 전선 다 깔고요. 큰 파이프로 다 깔고요. 작은 파이프로 여기 연결 다 하고요. 연결 그리고 물건에 들어가서 감방문 감방문 다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침대 만들고요.
돈 충분히 되겠죠? 어, 침대 만들고. 자, 화장실. 어, 화장실 건설. 끝! 건설 시작! 공병조 투입! 로봇이요? 로봇은 안 걸릴걸요? 어, 금속 탐지기를 설치는 아니니까. 제수대 침대라니! 그러게요, 침대. 아, 맞다. 여기 지금 청소부가 없지? 와, 엄청 더럽네. 청소부가 없으니까 엄청 더러워지네. 그러면은 여기를 좀 없애고, 어, 여기를 파괴하고, 여기를 파괴하고, 여기다 한 칸 늘려가고 사무실하고 지어야겠다. 어, 사무실, 교도관실, 뭐 그런 거 지을게요. 맞으려고. 폭동이요? 아, 나도 말아서 됩니다. 어, 알아서 합니다. 일단 현장 감독이 필요하고, 교도소 노동, 요리 같은 거 할 수 있고, 청소. 아, 청소도 배워야 되지. 청소. 추가 보조금. 은행 대출. 추가 보조금. 세금 경감. 10,000원이잖아. 땅 확장, 1,000원. 일단 좀 이따가 여유되면 해야겠다. 야, 붙잡아 놨는데 독방을 뭐 가둘 게 없어? 아, 죄, 바꿔야겠다. 아, 규를 못 바꾸네. 보자, 직원문. 어, 일단은 여기 직원문을 달고. 어, 직원문을 여기 달고. 오케이, 물 들어온다. 자, 13명도 받을 수 있거든요. 13명. 와, 51명 대기 중이야? 13명 받고. 전기, 전기. 아, 전기 투입? 아, 네 칸. 여기다 사무실 한 칸. 아, 사무실 한 개. 사무실을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어, 여기 한 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무실 3개. 사무실이 원래 3개나 필요했던가? 아, 몰라. 다음에 어, 벽돌로 일단은 도배를 하고. 어, 건물을 옆으로 이상하게 짓고 있는데? 직원용 문. 어, 사무실 책상과 의자. 어, 그리고 파일 수집함. 파일 수집함이 무슨 슈퍼컴퓨터야? 그래, 이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뭐 충분하잖아. 자, 보안 책임자, 현장 감독, 변호사까지. 안 되네? 자금이 없네? 아, 맞다. 병원을 어디다 짓지?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의무실. 좋아, 여기를 병원으로 지정한다. 막장이다. 와, 의료용 침대 봐. 와, 엄청 좋은데? 야, 이게 침대야? 야, 사기잖아. 의료용 드로이드. 야, 훌륭한데? 와, 신제품이네요. 의료용 침대. 엄청난데,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난 관료제 연구하고, 복사하고, 청소 연구하고, 법정 겸, 아, 소형 감방, 이거 해야 되는데?
서영 감옥. 아, 맞다, 맞다. 하나 까먹었다. 교도소 귤. 교육은 아직까지 필요 없고, 순찰, 밀수품 배치. 밀수품. 배우고, 그 다음에 무기고 갑시다. 연구 중. 오, 멋있네. TV도 여기 놔둘까? 티비. TV가 무슨 홀로그램이요? 아, 그래요? 운동장은 여기다가. 아, 운동장은 여기다가 지을 거예요. 나무가 많네. 물건을 좀 정리를 하자. 물건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자, 여기 있는 거를 정리해서 팔겠습니다. 야, 점점 이제 감옥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죄수 13명. 아니다, 13명? 그 죄수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었지. 14명. 죄수 14명 받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제 뭐냐, 소형 감방 나오면은 끝내주는 거지 이제. 이제부터 진짜 끝내주는 거지. 600원. 아직 기다립시다. 야, 의료 침대 멋있네. 청소하는 아들도 만들어놔야겠다. 엄청 더러워지네요. 소형 감방이면 한 칸 한 칸. 한 칸이 한 칸. 한 칸짜리 감옥입니다. 끝내주지. 사고 없는 날, 3.2일. 괜찮네. 아직까지 3일입니다, 3일.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어요. 나쁘지 않네요. 하루의 순이익이 저만큼씩 나고, 발전기만 멀쩡하고. 야, 여기는 무슨 뭐 우주선이야? 끝내주네. 쪼매란 급수기. 로봇도 쉬어야죠. 충전하게 충전. 로봇도 충전하는 거겠지. 근데 확실히 있잖아요, 프리즌 아키텍트하고 리몰드하고 틀린 것 같아. 확실히 틀려. 확실히 차이가 나요. 해보니까 알겠다. 많이 틀려 생각보다. 의사 멋있네요. 자, 지금부터 7분 후면은 정확하게 몇 촌이야? 한 7분 정도 후면은 이제 죄수가 또 신입 죄수들이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는 뭐 손 놓고 있어야죠. 할 게 없기 때문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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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림. 로우에서 이걸로 이동. 죄수 수출품 900원. 직원 인부 교도관 의사 요리사 관리자. 맞네요? 시간표 괜찮고. 귤. 야, 이거 식비 주라 이거. 가석방. 가석방 0%. 그들은 출소한다고? 가석방은 무조건 되는 걸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됩니다. 재교육 강의 말고 건강과 행복. 심리학자도 고용해야 되네. 아이, 별로 심리학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심리학은 또 놔둘 데도 없어. 심리학자라. 여기다가 심리학자 방을 줄까? 좋아, 여기다가 심리학자 방을 주자고. 좀 야매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심리학이 필요. 심리학을 좀 천대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심리학. 빈 사무실 없어요. 아 있네? 아니야 아니야 저기 그냥 던져라. 우리 변호사도 변호사 고용해놔야 돼. 여기 변호사 거야. 심리학은 저기 해 그냥. 아 말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어 여기서 그 죄수들한테만 가는 거 뭐냐. 죄수들은 그냥 패야 돼. 사무실 책상, 의자, 파일 수집함. 됐네. 심리학을 연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심리학 연구하는 게 어디야. 일단 바로 무기고 가고 무장교도관 출동시킵시다. 이제 쇼타임입니다. 교도소 노동, 공원관리, 청소 승인됐네. 청소부 청소를 해. 오, 좋아, 깨끗해지고 있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무장교도가 놔두고 정원사, 심리학자 뭐 연구하고 있겠지. 왔네요. 없애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이거를 늘리고. 소형 감방이 얼마지? 아 만원이네? 바로 연구. 어 소형 감옥 연구하고 이거는 다 날려버려. 어 독방도 하나 만들어야겠네. 어, 여기는 뭐 독방 하나 만들던지. 어 독방 칸을 따로 만들까? 청소기요? 아 로봇 청소기. 크, 좋아요 좋아요. 야 심리학자 84 빨리 85. 그나마 여기는 좀 괜찮은 아들. 죄수 중에 이제 좀 말 안 듣는 놈들은 안쪽으로 보내려고요. TV 심리학 연구 완료. 심리학은 와 또 이래 생겼어? 야 심리학자가 문제인데 뭐 저래 생겼지? 뭔 놈의 심리학자가 저래 생겼습니까? 아, 훌륭한 친구인데? 자 청소하고. 근데 운동장 없어도 잘 돌아가네? 어 구치소하고 운동장 없거든요. 어 잘 돌아가네요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어. 구치소를 이렇게 지을까? 구구로? 구구로 구치소를 지을까? 어 뭐야 죽었어! 아 자들 때문에 보너스 뭐냐 머니를 못 받잖아. 야들이 또 야들이 뭐 신났네? 싸우는 거 보니까 감옥 생활이 즐거운가 봐. 안 되겠네. 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애들이 감옥 생활이 너무 즐거운 것 같은데, 어, 조만간 없애야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구초실. 어디냐? 면회실 말고, 보안실 말고, 독방 말고, 수용실인가? 아닌데? 수용실 맞나? 뭔가 없는 것 같다. 아닌가? 샤워실 안마.. 아 유치장 여기 있네. 아 유치장 화장실 벤치가 필요하네요. 화장실하고 벤치를 설치해 놓읍시다. 화장실 그 다음에 앞마당. 앞마당은 적어도 5 곱하기 5. 어, 5 곱하기 5로
됐고. 문이 필요하다. 문을 달면 되지 뭐. 문.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나? 철조망. 아, 철조망을 칩시다. 자, 철조망을 치고. 아, 여기도 물이 필요하네. 자, 물 연결. 큰 파이프 끝까지 연결. 전선. 전선 됐네요. 보조금 완료. 앞마당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기를 또 달아야지. 입구를 달아놔야지. 문을 만들어 놓읍시다. 자, 문을 만들어주고. 됐네. 앞마당 운동장이 완성됐어요. 그럼 됐어. 뭐든지 할 수 있다. 자, 건설 끝. 이제 또 사무실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직원 뭐냐, 죄수 들어오면 처음 묵는 곳이 안에 있어야 돼. 저 또 싸움 났네요. 운동 벤치하고. 운동 벤치는 뭐 일반적이네. 운동 벤치, 전화부스. 야, 전화기는 뭔가 좀 특별하다. 좀 다르게 생겼어. 당구대, 뭐야. 뭔가 신기하게 생겼네, 당구대가. 조명. 조명도 똑같이 생겼네요. 끝. 최소 두 명의 의사. 자, 의사를 하나 더. 청소부를 한 명 더. 좀 더러운 데가 많네요. 크으, 좋아 좋아. 앞마당까지 다 만들었고, 시간표에 맞다, 운동장 없앴지. 점 먹고 식스 먹고 뭐냐 샤워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좀 놀다가 샤워하고 식사하고 자. 아니다, 이게 맞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식사를 좀 앞으로 당기고, 운동장도 앞으로 당기고, 가두는 시간을 이렇게. 오후 됐네요. 활동시간은 총 10시간, 식사시간 빼보고 플러스 6시간 하면은 총 열몇 시간이지? 몰라. 하나 둘 셋, 아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일곱 칸이네. 총 17시간 활동하고 뭐 이러면 되겠다. 24, 잠깐만, 24시간 맞나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맞네요. 맞네요. 의사 양반 왜 이래, 적는 것처럼 편안해 보이죠? 그러게요. 감옥을 늘리던지 해야겠습니다. 하나 더 받아. 한 명을 더 받을 자리가 있대. 어디 있는 거지? 빈 감옥이 있나? 아, 여기 있네. 감옥이 하나 비었네요. 자, 이제 복사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2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찍어버릴 수 있어요. 12. 12칸이라. 12칸. 그대로 찍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점검하는 거 하나 찍고.
일단 보안실도 어디 하나 지어야겠네. 아, 또 오늘 또 하나 죽었네요. 아니 왜 자꾸 덤비는 거야? 요리사 하나 죽었네. 야들 한번 소지품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야 뒤져. 아 야들이 개판이었구나. 맞네, 총수대 가는 거 까먹고 있었네. 야 이봐 이봐 뭐야 이건. 담배, 감옥 열쇠, 드라이버, 독, 포크, 칼, 정찰봉 난리 났습니다. 아주 그냥 풍요해 풍요. 4명까지 받아. 너무 방심을 했더만. 아, 야들이 아주 그냥 신명 났네요. 여기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까 한번 찍으면 되나? 요거 한번 찍고 됐네. 이 상태에서 공공시설 전선 연결하고 큰 파이프 연결. 다음 그냥 파이프 연결. 건설 시작. 공병대 투입. 와 뭐야, 은행 창고가 왜 이래 됐대? 미쳤네요. 은행 창고가 마이너스 1500이 된대. 하하. 벽돌 벽돌 감방 문 침대 엄청나게 나왔구나. 뭐 죄수는 또 받으면 되니까. 아 잠만, 소형 감방 만들었지 않나? 아 됐네. 이거 다음부터 소형 감방을 만들게요. 아, 벌써 했어. 아, 여기는 좀 뭐냐 좀 경미한 아들 좀 배치하고. 아, 여기는 좀 경미한 아들. 가면 갈수록 좀 정신 나간 아들을 좀 여차고. 그나마 좀 경미한 아들. 담배, 독은 어디서 찾았어? 아, 여기서 찾았구나. 세제 같은 거 같은데. 감옥 열쇠. 감옥 열쇠. 아, 여길 지나가면서 감옥 열쇠를 들고 가는구나. 그럼 안에, 한번, 뭐냐, 소지품 검사하는 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 야들 이거 건설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좀 뭐나? 위험 수치가 하늘이 찌릅니까? 아, 나도 여기 괜찮아요. 알림판. 계속 찾으면 돼.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 계속 찾으면 나와. 뒤지면 돼. 뒤지면 됩니다. 최고 보안 아들. 계속 여기는 좀 문제인 아들만 계속 모아놓다 보니까, 좀 세네요, 애들이. 약 발견. 20명 받아야겠다. 끝! 별거 안 나오네요. 잠깐만, 총 지금 몇 명이지? 2명 하면은, 20명. 20명, 17명 받으면 되네? 17명. 17,000원.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또 새로운 방을 하나 추가할 거야. 뭐냐면은 이제 수용실. 수용실은 이제 딱 와서 이제 그거 합니다. 애들을 막 이제 검사를 해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수용실에서 한번 검사하고 금속 탐지기는 일단 대기. 여기마다 금속 탐지기를 하나씩 달던지. 일단은 상황 보고요. 여기마다 아마 잘하면은 여기마다